안녕하십니까. 날씨온 김정현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았지만 일부 해안과 내륙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난 곳도 있었는데요. 당분간 외출하실 때는 황사 마스크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0.8도로 평년보다 7도가량이나 높아서 무척 따뜻했습니다. 또 오늘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곳은 상주였는데요. 24.9도까지 올라가면서 초여름 기온을 보였고요. 반면에 백령도는 11.7도로 10도 초반대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낮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비가 오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8도, 강릉 13도, 대구는 10도 정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21도, 대구는 22도 정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겠습니다. 기온 정보였습니다.